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축구 속 숨겨진 이야기. 축구 읽어주는 여자 킹비TV. 안녕, 오늘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책내라고. 오늘은 축구 선수들의 특이한 헤어스타일에 대해 알아볼 거라고. 드라마 다들 준비됐나? 들어가자. 가장 먼저 폭탄 투어형 헤어스타일. 요즘 축구에서 폭탄 머리 하면 기본적으로 마르셀루, 악셀 비첼, 윌리안 뭐 요런 선수들이 자리 잡고 폭탄 머리에 간지를 풍기고 있어. 하지만 요 스타일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펠라이니의 뚝배기 앞에선 앞선 선수들의 폭탄 머리는 거의 뭐 콩알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펠라이니는 평소 특대용 사이즈의 폭탄을 머리에 달고 다니면서 기분에 따라서 노란 폭탄을 달고 다니기도 했지. 바리에이션으로 미키마우스 폭탄, 터지기 직전의 폭탄도 있다고. 이어서 푸들형 헤어스타일. 흔히들 푸들 또는 대걸레라고 일컫는 이 스타일은 앞서 살펴본 폭탄 머리보다 볼륨감과 곱슬감이 조금 떨어지는 스타일이야. 이 스타일로는 대표적으로 기행두지? 다비드 루이스가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푸드령은 발데라마가 근본이지. 콜롬비아 출신의 발데라마는 현역 당시 요딴 머리를 달고 나와 금사자, 금발의 골리트 등의 별명으로 불렸는데 겉보다 그냥 금발 김은국이 더 맞는 것 같다. 치사하게 드레드 따서 대걸레 머리 만든 적폐자는 패스. 그리고 다음은 상어지느러미 스타일. 요 분야에도 일가견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어. 길쭉길쭉 높이로 승부보는 엘샤라위, 섬세한 엣지로 승부보는 아르투로 비달, 풍성한 수수로 승부보는 마레캄식, 색깔로 조져버리는 나인골란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지. 이어서 묶음형 헤어스타일. 호날두가 유벤투스에서 뛰던 당시 뜬금 상투를 틀어 올리면서 한동안 머리를 묶고 다녔고, 한때 그의 추종자였던 베일은 탈모를 가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었어. 그리고 장발의 역사와 전통이 깊은 질라탄도 꾸준히 머리를 묶었으며 월클 수비수 반다이크도 한 묶음하고 다니지. 조금 더 긴 선수들을 찾아보면 왕년에 미친 미모를 자랑하셨던 베컴 형님도 묶음머리를 했었고, 또 다른 미모 원탑 허나우지니와 또 우리나라의 레전드 공격수 안정환, 금발의 프랑스 미드필더 에마니엘 프티까지 대체로 환미모하는 선수들이 묶음머리를 많이 선택했었지. 이렇게 많은 묶음머리 선수들 중 요즘 가장 임팩트 있는 선수는 바로 드미트리 파에. 양쪽으로 무슨 슈렉 끼꾼형 마냥 말아묶은 귀염뽀짝하면서도 킹받는 머리를 하고 나와 30대 중반이나 돼서 갑자기 왜 그럴까? 자, 이제 그나마 정상적인 머리를 봤으니 다시 달려봐야지. 다음은 음식형 헤어스타일이야. 가장 먼저 미국 MLS에서 뛰고 있는 도미닉 오드로. 이 형님은 피자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옆 통수에 피자를 그려 넣었어. 더 골 때리는 건 2013년 득점 후에 어디론가 신나게 달려가더니 피자를 먹는 죽도 보도 못한 세레머니를 펼치기도 했지. 이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호나우드의 삼각김밥 혹은 깻잎머리. 이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머리를 그것도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 하고 나온 데에는 다 사연이 있었는데, 당시 부상으로 언론에서 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쏟아지자 이에 빡친 호나우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 머리를 요렇게 밀었다고 해.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적! 이 충격적인 머리를 보고 언론에서는 더 이상 호나우드의 부상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꽈리꼬추자 타리보 웨스트. 이 형님은 땡땡한 피지컬과는 달리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꽈리꼬추를 머리에 말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었지. 자, 다시 쉬어가는 구간. 조금 정상적인 머리들을 알아보자고. 축구계 간지의 상징들인 마르코 로이스의 슬림백 머리, 토비와 토니 크로스의 상징과도 같은 하이투블럭 머리. 이게 왜 특이한 머리냐고? 아무나 못하는 것이었던 것. 이어서 도화지형 헤어스타일이야. 머리에 이런저런 무늬나 그림을 그려넣는 스타일의 축구선수들은 대표적으로 마리오 발로텔리, 지브리 시세 등이 있어. 그래도 이분의 원탑은 무늬무늬 해도 포그바가 넘사지. 슈타, 얼룩말, 방울뱀, 심지어 몬스터볼까지 없는 게 없는 포그바의 뚝배기라고. 그리고 USB 포트형 헤어스타일. 미넨에서 활약 중인 킹슬리 코망은 뒤통수에 짤막한 USB 선을 꽂아놨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 경기 중에는 규정상 그냥 머리카락만 달고 나오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USB에 옵션까지 추가해 돌아다닌다고. 뭐 암만 그래도 이 분야의 근본은 모두들 알다시피 로드리고 팔라시오. 뒤통수에 얇디 얇은 USB 선을 달고 뛴 요 분야 원조라고 볼 수 있지. 이 스타일은 중세시대 때부터 이어온 팔라시오 가문의 전통이라고 해. 이어서 펼쳐지는 허허벌판형 헤어스타일. 이 스타일은 대체로 흑인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는 스타일인데, 광활하게 펼쳐진 지중해와도 같은 넓은 이마에 따은 머리의 조합. 요 스타일의 대표로는 바카리 사냐와 쿼드라도 등의 선수들이 있지. 그래도 앞선 선수들이 지중해라면 진짜 백이 태평양급의 선수는 따로 있는데, 그는 바로 제르비뉴. 평소에는 잘 가려져 있지만 이게 오픈되는 순간 오우. 바리에이션으로 국내 선수들 중에는 문선민이 또 한 이마 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탈모가 아니고 순수 그 자체로 이마가 그냥 넓은 거야, 그냥. 그리고 탈모에서 생각났는데 이 분야 원탑에 대해 알아보자고. 맨유의 레전드 바비 찰튼경. 다음에 다시 알아보자고.